Times. 네, 오랜만에 연습용 똘똘이 앰프입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거 이제 똘똘이 앰프기는 한데 그래도 똘똘이 중에 좀 고급 똘똘이, 고똘이라고 하죠. 예, 그 정말 완전 그 아예 입문자용 시작하는 막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의 그런 앰프들이 있잖아요. 예, 예전에 그거보다는 좀 낫죠. 예, 저희 제가 막 고등학교 때 막 이럴 때 샀던 거 그럴 때는 진짜 한 6만원 7만원에도 예. 그 트위드 색상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런 똘똘이들 있잖아요. 정말 어처구니없는 똘똘이들 라커스 뭐 다양한 브랜드들이 예. 있었어요. 저는 그 한 제조 공장에서 네. 이름만 바꿔갖고 다 만든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야식집 같은 느낌 있잖아요. 전화기 한 7개 있는 그런 야식집. 족발집에다 걸어도 거기다 바꿔. 다 거기서 만드는 거 아니야? 똘똘이 다 똑같은데 소리. 그래서 정말 그 진짜로 연습용 똘똘 10만원 언더에 완전 초심자용 똘똘이보다는 그래도 이 브랜드 어쨌든 나름대로 있죠? 이런 유수의 브랜드에서 만든 이 똘똘이는 그래도 좀 태가 다릅니다. 사운드가.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고똘이라고 얘기하는 네. 고급 똘똘이 20만원짜리. 일단 이 모서리에 이게 쇠로 돼가지고 참 이렇게 뭐가 좀 조금 든든해 보이고요. 그쵸. 이 하우징이 되게 네. 멋있게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예전에 저희가 뭐 팬더의 그 여러 가지 그 똘똘이 앰프들을 다뤘습니다만 이제 똘똘이의 영역을 조금 벗어나 있는 애들이기는 해요. 네. 얘네들이 네. 똘똘이에서 이제 그 어떤 정규 레귤러 라인으로 가는 그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원래 익숙한 모델이 하나 있죠. 프론트맨 20G 말고 15G. 네, 15G가 원래 우리한테 제일 익숙하고 많이 들었던 모델인데 그거 말고 이제 R이 있어요. 212R, 25R 이런 애. 저희 우리 25R 있죠. 네. 그래서 다 욕 같았죠. 이름이 25R 뭐 15G 막 이런 거. 뭐 다 발음을 잘해야 하는 네. 그런 앰프네임들. 네. 그렇습니다. 그 이 이건 이제 20G잖아요. 그래서 네. 지난 저희가 15G랑 뭐가 달라졌는지 15G는 맨날 듣던 거니까 네. 뭐가 달라졌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딱 포인트를 발견했습니다. 일단 드라이브 셀렉터는 15G 때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볼륨을 각각 채널별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예전에 갖고 있던 스피커가 한 방짜리 8인치 팬더 스페셜이었단 말이에요. 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근데 와트수를 올린 거예요. 15와트에서 20와트로 올리면서 그러니까 이게 클린톤에서는 티가 많이 안 나도 와트수가 올라가게 되면 개인톤에서 예, 확 고급스러워지는 그런 장난감 같은 사운드가 와트수가 커지면서 확 좋아집니다. 네, 확 좋아집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15G에서 약간 개인이 아쉬웠던 부분을 이 제작 공정에서 조금 보완하려고 한 게 아닌가. 그게 이제 20G의 목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 말고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15에서 20이 된 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세대가 바뀌면서 요쪽 옥스가 원래 RCA 케이블로 돼 있었거든요. 빨간 거 하얀 거 하얀 네. 근데 지금은 뭐 RCA 뭐 쓰는 일 거의 없으니까 네. 누가 뭐 RCA 케이블 누가 갖고 있겠어요. 네, 옥스에. 그래서 지금 옥스 케이블을 이제 3.5인치 네, 저걸로 바꿨고요. 3호 케이블로 바꿨고 원래 헤드폰 잭도 5호로 돼 있었어요. 예, 5호 케이블. 이거랑 똑같죠. 그 기타 인풋하고 똑같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3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RCA5호에서 3호 바뀌었다라는 거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나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추억의 그 소리 그대로 대신에 게인만 조금 듣기 좋아졌다. 요 포인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운드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클린? 네, 노멀. 상당하네요. 출력이 지금 0에서 한 2 놨거든요. 2. 오. 올라갔네요. 출력 자체가 확실히 20와트네요. 오. 좋다. 좋습니다. EQ 조절 베이스 좀 올려 보고요. 베이스 미들 트래블 조금씩 다 올리면 이런 사운드 트래블만 조금 내리면 이런 사운드 다 내린 사운드인데도 꽤 살아있어요. 많이 올리면 너무 쨍쨍합니다. 전체적으로 하이가 좀 잘 살아있네요. 세팅 자체가 어우 좋다.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드라이브 셀렉트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아직까지
그 똘똘이의 영역이 있긴 하지만 영역이 그래도 15똘이랑 20똘은 좀좀 다르네요. 네. 다르네. 그 조금 더 듣기가 나아졌습니다. 진짜 그 데레겐도 도미노스 그 레일라 소리 나네요. 그네 휴식 레일라 소리 네 정말 약간 옆으로 새는 소리. 그렇습니다. 이게 막그 약간 그 연료가 옆으로 이렇게 연료통 구멍 뚫어놓는 소리 있잖아요. 옆으로 와 근데 질질질질질 이런 소리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험버커 연결해서 한번 예. 들어볼게요. 자, 험버커로 바꿨고요. 네 클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우 진하다. 아이고, 깨끗하고. 좋네요. 자, 이번엔 바로. 드라이브. 자, 여기서 팁을 하나 예. 드리자면은 이걸 5로 맞춰 놓잖아요. 예. 그럼 지금 이 앰프 자체가 하이가 되게 강조되어 있는 사운드이기 때문에 그 짹짹거리는 그 장난감 소리가 더 많이 나. 한번 들어볼게요. 예. 그래서 이걸 잡으실 때 하이를 좀 내리고 예. 보통의 오. 여기서 미들이랑 미들 7, 뭐 베이스 한 8이 정도로 해서 잡아 주실 좀 강한 느낌. 이렇게 우리가 밑단을 여기서 강제로 좀 주입을 해주면은 하이를 살려주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렌지 앰프 지난 시간에 네. 했을 때그 미들이랑 베이스를 좀 줄이고 하이를 올려줘야지 조금 더좀 시원한 맛이 시원해. 나잖아요. 근데 얘는 피지컬 자체가 딸리다 보니까 하이를 좀 깎아서 그 신경질적인 사운드를 좀 커트하고 밑에 없는 피지컬을 이제 넣어야 돼. 로우랑 미들로, 베이스랑 미들로 좀 채워줘야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20G가 되면서 15G에 비해서 물론 피지컬이 더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어차피 막 50보 100보다 예. 뭐 조금 좋아졌고, 그리고 게인을 풀로 당겼을 때 무조건 이 똘똘이 계열에서는 방금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그 씩씩하는 이러한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어쨌든 그 깨지는 소리, 못 받아주는 그런 피지컬의 한계에서 나는 소리가 반드시 날 수밖에 없다는 점, 요거는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구입을 결정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15G에서 20G로 간다고 해서 뭐 얼마나 얼마나 많이 피지컬이 예, 달라지겠어요? 의미 있는 피지컬은 아닙니다. 네, 그냥 조금 기분상 조금 게인이 더 쓸만해졌다라는 느낌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싱글 코일과 험버커로 모두 프론트맨 20G 다 알아봤고요. 선생님부터 한줄평 드릴게요. 이제 똘똘이에 이렇게 막 이펙터들 여러 개 달린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똘똘이는 퓨어한 앰프로 하셔야 실력이 늡니다. 퓨어한 앰프로 이렇게. 해야 실력이 는다. 막그막 잡다한 기능 많은 앰프로 하면은 소리가 막 만들어져서 나오니까 점점 멀어집니다. 저는 미들과 로우를 잘 쓰시면 예. 됩니다. 예, 이렇게 그렇죠. 드릴게요. 네, 잘 쓰셔서 20G로 여러분들이 15G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을 아주 약간만 더 채워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G하고 뭐 피지컬이 똑같기 때문에 뭐 이 와트수 크기가 다 네, 똑같아요. 아예 똑같아요. 디멘전 자체가 그냥 와트수만 조금 늘어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존의 15G 지금은 20G. 20G. 이건 얼마나 하나요? 20만 원이에요. 뭐 와트당 10,000원. 그렇죠. 와트당 만 원. 와트당 만 원. 기타는 센티미터당 100,000원. 그렇죠. 와트당 만 원짜리. 네. 프론트맨 20G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또 아주 매력적인 고똘들, 네. 고급 똘똘이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기어 타임스. 타임스.